자, 2000, 와, 추워라. 2021년 3월 7일, 여행 11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파로파로미. 자, 여기는 폐수련원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많은 학생들이랑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곳이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학생들이 몸이 아프고 음식을 먹고 단체로 병원에 실려가고, 거기 교사들조차도 하나 둘씩 몸이 아프고 뭔가에 홀린 것처럼 행동을 하고 어떤 긴 머리의 여자와 남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산 중턱에 위치해 있는데 인적이 드물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기에는 밤에는 무서운 곳인데, 아직도 거기 근처에 가면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와 젊은 학생, 긴 머리 여자, 그리고 어떤 남자가 사람을 홀려 데려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부디 가시더라도 조심하세요. 너무 위험한 곳이라서. 점점점. 아, 그리고 방치된 건 정확히는 아니지만 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여기 장소를 직접 제보해 주신 제보자분이 제보를 주신 장소입니다. 하나, 둘, 셋, 뚫어. 뻥. 자,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들리십니까? 마이크 테스트. 들리십니까? 자, 통신 끝. 여러분들, 여기는 누구 있어요? 여기에 분명히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 분명히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야. 온기는 없어. 온기는 없는데. 온기는 없어. 온기는 없는데.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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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요. 혹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잠깐, 여기 뭐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잠깐만요, 뭐? 뭐야? 내가 잘못 봤나? 흰색 뭐 지나갔는데?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수사 준비하세요. 자신 있는 분들 수사 준비하세요. 형체 나옵니다. 무조건입니다. 어디 계세요? 끝에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욕실에 겸문용체요. 다시. 어디 말하는 거야? 억울 끌지 말고 짜증나니까. 씨발. 와 씨발. 무슨 소리야 소리야? 어디서 나 어디서? 아, 무섭다, 도망가야지 하면서! 확인! 분명히 여러분들, 여기는 요상한 기운님께서 제보를 주신 요상한 기운님께서 저한테 제보를 주셨을 때도 화면이 칙칙 하는 어떤 그런 위치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정확한 위치가 제가 어떻게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여기가 일단은 중상귀다. 중에서 상 정도 하는 중상귀 정도는 됩니다. 남자 여자 일단 두 분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잡귀가 한 명 정도 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포커스는 남자 여자 기운이 세다. 확실히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여자 목소리는 확실히 들렸고 남자의 모습 담배도 안에 필요 없어. 어디다 담배를 드려야 될지도 몰라. 그냥 의미가 없어. 마지막으로 3층 화장실 아니 3층 화장실을 갈 게 아니라 2층 아까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욕실에서 찍혔다는데 거길 한번 가봐야 돼. 그게 맞는 거야. 3층은 의미가 없어. 화장실을 왜 가? 여러분들이 뭐 형체 안에 보진 못했지만 아까 형체 나왔다고 한대. 아까 이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내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아까 처음에 나도 저기 봤으니까 알아. 내가 비쳤을 때 없었어. 하고 내가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들렀다가 이렇게 비치고 나가면서 여러분들 이때쯤인가 뭐 형체 뭐 욕실 화장실 뭐 욕실 형체 막 이랬잖아. 이때쯤이었잖아. 내가 그때쯤에 채팅창을 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런 식으로 빗반사네 빗반사. 이렇게 하면 까만 거 보이네. 이거네 이거. 이거네 이거 이거 까만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까만 거 이거 이거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까만 거네. 나 진짜 솔직히 나 진짜 너무 무섭다. 진짜 안 되겠다. 이거 뭔가 휘파람 소리 방금 존나 이거 휘파람 소리 아닌 것 같고 바람 소리야. 이거 휘파람 소리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바람 소리인데 미쳤어. 나 진짜 개 소리 들었어 방금. 나 존나 집에 가고 싶어 지금. 귀신보다 방금 더 무서웠어. 아까 형체는 내가 못 봤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거 방금 조금 아우 씨발 아우